소설가 써야 하는 이야기를 쓰고 마는 사람. 페이지 70. 창작자는 일의 연세에 작용해서 맨 앞에 있다. 처음 직업은 편집자였어요. 미눔사, 문학 동네에서 일하던 때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미눔사에서는 한국 문화 및 개간지 팀, 문학 동네에서는 주로 시집과 청소년 잡지를 만드는 문학 3팀에서 일했어요. 두 곳에서 정말 다양한 책을 만들었어요. 시, 소설, 에세이, 문학 잡지, 청소년 잡지, 우레책도 만들어 봤어요. 2010년에 등단해서 5년차까지 겸업을 했는데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1년 정도 더 버티다가 결국 그만뒀어요. 한창 글을 발표할 기회가 많고 장편 소설도 계약한 후라 휴가 때도 계속 글 쓰면서 무리했거든요. 편집자는 안 그래도 마감이 있는 작업인데. 제 글까지 마감하다 보니 점점 건강이 나빠졌어요. 정세랑 편집자와 정세랑 작가의 자아는 달라졌나요? 편집자와 작가 말을 다 듣게 되었어요. 편집자일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모조리 작가 탓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작가로도 활동해 보니 신인 작가를 괴롭히는 편집자도 있더라고요. 항상 작가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업계의 앞뒤 양면 동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해요. 특히 저는 계약의 양쪽에 모두 서봤으니 그 계약이 좋은지 나쁜지 판별할 수 있잖아요. 신인 작가들이 계약 문제로 고민할 때 의논하거나 같이 항의해 줄 수도 있고요. 전직 편집자로서 계약에 또 배운 점이 있다면요. 연쇄 작용을 알게 된 점이 중요했어요. 저자가 마감을 늦게 하면 그 후로 모든 과정이 밀려요. 디자인, 편집, 제작, 홍보, 유통 모두요. 창작자라는 건 어떤 일의 연쇄작용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늦게 마감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돌이켜보면 편집자로 일할 때도 배려와 존중으로 임하는 좋은 작가들이 있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맞아요. 태도가 중요하죠. 저희 회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술가라는 자아가 그리 크지 않아요. 협업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애먹이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나는 예술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유혹이 많은데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예술가의 자아는 주관적 개념인가요? 뭘 하든 한 사람의 시민이잖아요. 그 전제에서 벗어난 어떤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20세기까지의 예술인인 것 같아요. 2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잘 행동하지 않지만요. 20세기까지는 너무나 모든 게 용인되었어요. 동등한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파괴적이거나 또는 주변을 파괴하거나 유해한 성향을 가져도 예술가라서 저렇지 뭐 하고 허락되는 분위기 있었는데 길게 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작가들 수명이 짧은 게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파괴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시민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예술가들이 늘면 좋겠어요. 신의 21과의 2018년 2월 인터뷰에서는 모두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대중작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도 말했었죠.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스스로 굉장히 새롭거나 파격적인 걸 하는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깐 머리를 쉬고 싶을 때 읽는 소설을 써요. 장기적으로는 자기 복제를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독자의 기대를 꾸준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오늘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고 싶어요. 오늘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읽고 싶어 등그 이름에 달린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도 제 색깔을 확보하고 퀄리티를 꾸준히 유지해서 독자들이 언제든지 손을 뻗어 읽을 수 있는 작가가 되면 좋겠어요. 작품과 작품끝이 연결되어 세계관도 확장되길 바라고요. 덧붙여 정세랑의 소설을 정의 내린다면요. 독자와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독자들이 소설 속 인물과 친해지고 싶어 하거나 닮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를 사회자처럼 제공하고 이끌고 싶어요. 기왕이면 유익한, 더 나은 쪽으로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대화를 상상하려 하고요. 소설은 그 자체로 끝나는 폐쇄적인 세계가 아니라 독자가 같이 읽어주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번져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어릴 때는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소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겠지요. 제가 잘못된 방향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겠죠. 물론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이게 쌓이면 또 위력적이거든요. 사회의 어떤 변화가 소설이나 다른 창작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늘 상가하며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단편 중 하나인 7교시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2018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 현실과 똑같더군요. 영화 컨테이전도 떠올랐고요. 다들 항공허브에 대해 걱정했던 것 같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큰 공항에 갔을 때 떠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매일 반복되는 닭가오리, 돼지의 폐사에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책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을 읽다 보니 정말 독자에게 대화를 건네듯 자신의 작품에 친절하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좋은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따로 안 적었더니 그동안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작품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렸을까? 어디서 착안했을까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세랑 목소리를 들을게요. 작가의 말 중, 7교시는 리셋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초단편이다.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절반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 나는 정말로 여섯 번째 대멸종이 두렵다. 조류 관찰을 좋아해서 전 세계에 관련 단체 소식을 받고 있는데 모두 개체 수급감에 아득하게 절망하고 있다. 요새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라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새들이 다 사라져가는 세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치우친 게 아닌가 항변하고 싶다. 욕망은 점점 단순하게 수렴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누비는 작은 새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와 닮은 존재가 아닌 닮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사랑의 특성은 반지는 것에 있으므로 머지않은 날에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 내가 만든 세계도 결국 균형의 문제다. 식물 키우는 취미가 있나 봐요. 한때 식물에 푹 빠져 희귀 식물을 구하러 다닌 적도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종을 공동 구매하며 컨테이너로 소량 수입되고 그러더라고요.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식물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짝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글 쓰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써요. 이 의자에 앉았다가 저 의자에 앉았다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이케아에서 샀어요. 거기 서서 쓰다가 침대에서 쓰기도 하고요. 거실에는 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쓰는군요. 쓰지 않을 때는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요.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요. 주로 책이나 기사 혹은 다큐멘터리지만 종종 공공 비치 자료 같은 것도 읽습니다. 대여할 수는 없지만 전문 연구 요원들이 기록해둔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국민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을 특히 좋아해요. 인터뷰도 매번 하고요. 관심이 가는 직업을 가졌거나 특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 인터뷰한 걸 많이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다르니까요. 소설가는 팩트 위주로 전달해야 하는 기자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은 덜한 것 같은데요. 팩트체크를 하긴 하지만 창작 때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아요.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걸 목표로 해두고 그러다가 상층하는 요소가 생기면 슬쩍 하나를 굽혀버릴 때도 있어요. 픽션이니까요. 소설을 읽다 보면 작품 속 세계관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비록 억만장자의 현재의 문명을 경계하지만 그래도 정세랑 월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느껴지고요. 평소 본인도 낙관적인 편인가요? 네,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물러서서 100년 단위로 보면 세계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건 자신이 원하는 세계가 자신의 수명 안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것을 원하면 다음 100년은 분명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요.
제가 원하는 세계도 제가 죽기 전에는 안올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멀리 던지고 견디면서 사는 거죠. 이상한 종류의 낙관입니다. 매일 처참한 사건을 접하고 괴로우면서도 인류가 끝내 괜찮은 방향을 택할 거라고 믿어요. 정세랑 월드에 어떤 법칙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인근 구조를 담고자 해요. 엄청 치밀하지는 않지만 성별, 연령대, 계층, 인종, 국적, 소수 자성 등이 반영된 가상의 모델을 떠올리며 쓰는 거죠. 목소리를 들게요. 나오는 리셋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시안이니까 아시안은 두 번,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는 각각 한 번씩 발견이 되는 식입니다. 현실의 근거에 재창조하는군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신과 닮은 집단의 인물군만 쓰게 될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서로 닮지 않는 인물들이 어우러지는 걸 좋아해요. 피프티 퍼플에서 실제로 51명의 인물이 나와요. 51명의 개별 직업을 묘사할 때 신경 쓴 점이 있을까요? 그 작품을 준비하고자 여러 직업인들을 인터뷰했어요. 소설을 쓸 때는 인물들이 특정 직업을 대표하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개인 시민으로 묘사되었으면 싶었고요. 가령 의료인이라고 항상 봉사와 희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잘 배합되길 바랐어요. 기본적으로 직업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업인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너무 소명의식으로만 쏠리지도 않으려고 해요.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정세랑 피프리 피플 양혜린의 이야기 중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프로의식과 실력이 가장 중요했다. 직접 칠 일은 없어도 플레이어스의 스윙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말해줄 수는 있어야 했다. 좋은 조언자 거슬리지 않는 조언가가 되는 게 중요했다. 사람마다의 특성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조력하는 거 세심하게 눈여겨보고 채를 건네고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라인을 잡아주고 경력이 쌓일수록 확실히 느는 부분이 느껴졌다. 덕분에 잘 풀렸습니다. 같은 인사를 들을 때가 가장 좋았다. 어떤 디테일들에 공을 들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알아채려주면 역시 좋은 것이다. 체력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아져서 라운딩을 거듭 돌 때에도 끄떡없었다. 긍정적으로 앱으로 남고 싶다. 평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편이에요. 유년 시절의 정세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릴 때 아팠던 적이 있어서 10대, 20대를 그리 활발히 보내지 못했습니다. 호흡 관련 발작 때문에 약을 3, 4년 먹었어요. 그렇게 초중학교 때 계속 치료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구나라고 느꼈죠. 아무래도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 아팠던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의 친절함 같은 게 있거든요. 위험 있는 친구는 늘 부드러운 음식을 주고 허리 아픈 친구는 항상 좋은 의자를 권하는 듯이요. 지금은 발작이 나았지만 언제든 증세가 돌아올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아요. 사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애매한 병이거든요. 아팠던 경험이 세상을 더 섬세하게 볼수 있도록 했군요. 한편으로는 저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속 안고 가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연달아 미친 듯이 타는 사람은 못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나니 별건 아니네요. 창작할 때 실패한 경험도 있나요? 20대 때 경험했죠. 문학 공부 전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각종 심리상과 공부 전에 10번 이상 떨어졌는데 언젠가부터 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2013년에 창비 장편소설상을, 2017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작가로 자리 잡는데 문학상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어떤 특정한 경로를 밟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꼭 어느 지면으로 데뷔하지 않아도, 특정상을 받지 않아도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인정과 사랑을 받더라고요. 불과 몇년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여러 경로로 재미있는 작가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쁩니다.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인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발표하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지금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단독 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몇년 전에 박완서 선생님의 전집이 앱으로 나왔는데 근사했거든요. 21세기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작가들은 사후의 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십 년뒤 매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일이에요.
요몇년 동안 출판사를 직접 차려 친환경 인쇄나 전자책으로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일이 더 느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전집에 대한 욕망이 있겠네요. 문학 동네 믿음사, 창비, 미메시스, 아작, 난다 등 출판사가 모두 다르다 보니 독자 입장에서도 한데 모아 볼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검색도 할수 있고. 계약을 너무 사방해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출판사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태도나 포지션 면에서 영향을 받은 점이 있을까요? 출판사들을 포함해 콘텐츠를 다루는 업계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배웠어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투자는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한편의 글, 처음 반짝이는 기능성만으로도 부글부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보통 출판계를 생각할 때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저는 흥망이 크게 교차하는 도박판처럼 느껴요. 개성 있는 신인을 보면 일단 두건 계약하고 보자 덤비는 그런 배포가 저를 늘 웃게 해요. 그 계약이 몇년 후에 어떤 결과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콘텐츠 업계 전반에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고 봐요. 드라마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갑본이라고는 한 편도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 이제부터 드라마를 써야 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우면서도 즐거운 종류의 충격이었어요. 듣고 보니 선물 투자 같네요. 모두들 촉을 세우고 살피고 견제하고 점잖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너무 한쪽으로 우르르 몰릴 때에는. 우스꽝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시장의 움직임이란 원래 좀 그런 것이겠지만요. 출판사나 드라마 제작사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약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보니 다 완성하고 나서 계약하려는 작가들이 늘고 있거든요. 요새는 특히요. 그런 경우 살짝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사에 뺏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곧바로 지급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뭔가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듯해요. 정사랑의 최근 작품들은 모두 몇년전 계약의 결과물이었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오래전부터 쓰고 싶은 원작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로 먼저 쓴 다음에 드라마를 개발하고 싶어요. 어떤 기획서보다 단행본이 큰 힘이 돼요. 다른 이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저작권도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몇년 동안 할 작업들은 과거의 제가 내린 결정들을 실행하는 것에 가깝겠지요. 확신이 있을 때는 외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스스로 젊은 작가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2010년에 데뷔했으니 이제는 허리 세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차와 1년 차가 맞닥뜨리는 경험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신인인 척 살면 안 되겠죠.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판을 뒤집는 것이기도 해요. 공동 프로젝트인데 제대로 된 대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계약 조항이 이상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려고요. 그걸 1, 2년 차가 하기란 어려워요. 신인들이 하면 다치는 일을 할수 있는 작가들이 대신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을 가져서인가요? 어느 정도였냐요? 그렇다고 중견이라고 불리기에는 또 애매해서 대충 허리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중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년, 30년 차려나요? 그 마음가짐이 글을 쓸 때도 드러나나요? 더 거리낌 없이 쓸 수도 있고 자기 검열을 더할 수도 있고요. 확신이 있을 때는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신이요? 지금 쓰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요. 그 내용과 형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섬의 애슐리를 예를 들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원래 신인일 때 썼는데 그때는 결국 씻지 못했어요. 당시 출판사에서 한국으로 옮겨라, 제주도와 일본 이야기로 변경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동의할 수 없어 작품을 빼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정하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니까요. 목소리를 들을게요. 애 수록된 리틀 베이비 블루필은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예요.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메인 주인공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봤죠.
물론 이건 편집부의 고민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안에 그렇게 하면 이 단편은 아예 다른 단편이 되어서 안 됩니다라고 더 편하게 의견을 나누는 게 가능해져서 좋습니다. 다행히 섬의 애슐리도 늦게나마 원작 그대로 출간되었어요. 경력 초반에 섬의 애슐리를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는 그게 신인에게 가해지는 기성 문인들의 압력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배색임질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 리틀 베이비 블루피를 원래 형태로 남기겠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심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저 역시 부드럽게 거절하면 되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어떤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작가마다 평균적인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제일 활발한 나이는 30에서 50대라고 듣긴 했는데 그 나이 전후로도 좋은 작품을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신 술이나 담배 약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요. 혈관 건강이 뇌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일하면서 한계를 느낀 적도 있어요. 드라마 작업을 할때 평소보다 오래 쓴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첫 작업이라 중압감도 있었고 전체 분량이 길어서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썼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도 12시간씩 하는 건 무리더군요. 그 후로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야겠어요. 쉴때 죄책감 없이 잘 쉬고 싶습니다. 다 놓고 푹 쉬는 시간을 갖췄더니 슬럼프에서 벗어났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계속 앉아있는 버릇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자기 혹사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려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의 고용주의인데 너무 가학적으로 일하지 말아야지 자주 생각해요. 기존이 없던 걸 찾아야 한다. 요즘은 다들 작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아요.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자주 느낍니다. 어떤 작품을 잘 써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 전에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확인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글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프로페셔널이 되기 어려워요. 그보다는 다소 거칠더라도 기존에 없던 자신만의 색깔을 진하게 만드는 쪽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업계 바깥의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가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도 진입하고 싶은 세계가 있으면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내 글을 어느 위치에 둘까? 바둑과 비슷하려나요? 어디에 돌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글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걸 피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자신만이 무언가로 뾰족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마치 계보를 파악하듯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잡지를 만드는 편집자였던 게큰 도움이 되었어요. 요새는 종종 작품 심사에 참여하는데요. 완성도가 높아도 기존 작품을 과하게 연상시키면 다른 쪽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원고지 첨예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선택되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주제나 소재는 사실 겹쳐도 괜찮은데 스타일까지 같으면 안 되겠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곧바로 떠오르는 작가, 고유의 톤은 큰 강점이 됩니다. 스스로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처음부터 어깨 안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죠. 요즘 어떤 작가들이 있고 문학계가 대략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 문학을 하는 사람이 없네. 그런 빈 구성은 적이다 하고 움직인 셈이라 전략적이었네요. 문단과 장르에 양말을 걸친 작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제 자리로 삼으려고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소설을 쓰려던 건 아니었군요. 원래는 동화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진로가 풀리지는 않았죠. 빈 구석을 못 찾았어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해요. 열정만으로는 어려운 시대니까요. 자리를 잡았으니 언젠가 동화를 쓸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서만 일하면 안 된다고 느껴요. 혼자 접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창작자들 사이의 교류가 지금보다도 활발해졌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일과 삶의 원칙이 있을까요? 제가 꼭 써야 하는 글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것, 다른 누군가가 쓰는 게더 적합한 것 같으면 추천도 자주 합니다. 역시 포지셔닝에 관련되어 있네요.
맞아요. 시간도 자원도 한정적이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